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제가 응원법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찾아왔습니다. 보이스 온리예요, 보이스 온리. 허타입니다, 허타. 네, 민혁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보이스 온리로 할 계획은 없었는데, 상태가 너무 별로여서. 양해해 주시고. 얼굴을 평소에 많이 보여주잖아. 그리고 또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목소리가 살짝 떠있죠. 좀쉰 목소리가 나는데 그것도 이해해 주시고. 예쁜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은 저의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뭐가 어려웠어요? 뭐가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얘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요? 다라고라고라. 그러면은 일단은 위험해부터 해볼게요. 위험해부터 한 군데 한번 찝어볼게요. 위험에는 첫 번째가 하나 둘씩 나를 부분해서 화성이 먼저 나오죠? 이 화성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지. 봐봐요. 소리가, 일단 소리 큰지 어떤지 한번 들어봐봐요. 소리가 큰가? 작은가? 왜 이렇게 끊기니, 이거? 다시 들려드릴게요. 어때, 이 정도? 커요? 적당하다는 사람도 있고, 크다는 사람도 있고, 커요? 조금만 더 줄여줘요. 자, 그러면 이 정도. 이 정도 어때, 이 정도? 이것도 커, 좀더 줄여줄게. 아까 내가 그 TV 연결해서 튼 건데 너무 끊겨가지고 그냥 TV 연결 풀어가지고 좀더 줄일게요. 자, 이 부분 하나 둘씩 나를 자세히 들어보면은 화성이 들릴 겁니다. 예, 여러분, 그이 화성도 연습하다 보면 계속 들거든요. 제가 중학생 때부터 친구랑 계속 화음 맞추는 놀이 하면서, 네, 지금 그런 삼도 뭐 이런 감각이 생긴 거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식이 음정 들리세요? 귀신 소리인데?
나도 중학생 때 가수 아니었는데? 그냥 친구랑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서 그렇게 놀다 보니까. 민혁 오빠, 이거 라이브인가요? 라이브입니다. 아, 일단 외워, 외워 그냥. 같은 의미야, 심지어. 너무 쉽다, 그쵸? 둘씩 나를. 무슨 키냐, 이거? 둘씩 나를. 여러분, F키에요, F키. 파. 아주 쉬워요. 음이 똑같아가지고. 둘씩 나를. 둘에다만 밴딩 살짝 섞어주면 더 좋겠어요. 둘씩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맛을 살려서 둘씩 둘둘둘 이렇게 둘씩 나를 쉽지? 이제 됐지? 다시 앞에서부터 들으면 바로 뒤에 갈게요. 그 다음에 두둥실 둥둥 들어가는 거지. 이것도 그냥 뒤에 코러스에 아예 따라 나오잖아요. 이거 그냥 따라 부르면 돼요. 나오죠. 따라 나오죠. 두둥실 둥둥. 허니. 이렇게 뒤에 따라 나오는 그 코러스, 애드립으로 나오는 것들을 정확히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두둥실 둥둥. 이거 그냥 두둥실 둥둥 이렇게 그냥 소리쳐 주시면 돼요. 두둥실 둥둥 이렇게 외쳐서 박자 맞춰서 해 주시고. Oh my god, stop, honey, honey, honey. 이거는 음정 맞춰서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후렴 부분은 어려운 게 없는 게, 메인 파트를 그대로 따라 부르면 되는 걸로, 해놨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냥 노래를 따라 부르시면 돼요. 자, 보세요. Come, 가는 위로 월 날아가 온몸이 찌릿찌릿. 팡팡 터져 fireworks. 고마 터질 소리 지금 이대로 하루 종일 이어서 가볼게요. Love you, love you, love you, love you, love you, love you. 뒤에 Love you, love you는 그냥 이게 외쳐주시면 돼요. 그냥 응원법 한번 쭉 불러주고 설명 붙이는 게덜 복잡할 것 같은데. 학생, 제가 이렇게 다 알려드리고, 나중에 뒤에 쭉 한번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다시 듣기로 보세요. 순서만, 앞으로 하나, 뒤로 하나 순서가 똑같으니까. 자, 감각하는 위로 훨훨 날아가 온 몸이 찌릿찌릿, 팡팡 터져 fireworks. 여기까지 가지고, 자꾸만 터지는 소리. 지금 이대로 하루 종일. 이거는 그냥 음정만 맞춰주면 돼요, 박자랑. 어려울 게 없고. 그리고 2절도 똑같아. 2절도 뒤에 사정없이 나를 부분은 아까 1절이랑 같은 음으로 가시면 되고요. 여기. 이 음정으로 가면 되고, 앞에 살짝 구겨진도 코러스가 나와. 똑같은 음을 약간 돌림 노래처럼 하는 거예요. 살짝 구겨진. 뒤에 나오는 소리 따라 불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절까지 끝난 거예요. 왜냐면 후렴까지 다 반복이거든. 3절 후렴도 똑같이 반복이기 때문에 이제 디브릿지 파트만 하면 돼. 디브릿지가 랩 부분이죠. 이것도 뭐 라인만 대충 맞추면 되기 때문에 뭐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리듬이 돼 점점 세게 다음 공연 주에 여기까지 외쳐주고 Don't stop it to do it again. 네, 여기 Don't stop it to do it again 부분은 다시 음정 살려서 해주시면 되고요. 야 해도 돼 다음에는 그냥 함성을 질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절은 똑같아요. 너무 쉽다. 뭐 없다. 위험에는 사실은 여러분이 그 살짝 나오는 화성 부분만 헷갈릴 수 있는데 사실 그동안 지금 뭐 여러분이 해왔던 응원법에 비하면 너무 쉬운 수준이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이거는 뭐 하나 둘씩 나를 사정없이 나를 이 부분이 만약에 음정이 헷갈린다 라고 하시면은 그냥 원음 따라 부르셔도 돼요. 예. 그냥 원음 따라 부르시면 되고 자 위험에 한번 쭉 해드릴게요. 잘 하면서 또 그냥 엄살 부리고 있네. 으이그 내가 그 어려운 오늘 밤에랑 야 이런 거 다 이렇게 해내는 걸 봤는데 그것보다 훨씬 쉽잖아요. 그쵸? 자 처음부터 한번 들려드릴게요. 헐 날아가온 몸에 찌릿찌릿 팡팡 터져 파이어워크스 자꾸만 터지는 소리 지금 이대로 하루 종일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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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지 구겨진 혹시 나를 도둑실 퉁퉁 허네 감각하는 위로 홀 홀 날아가온 몸에 찌릿찌릿 팡팡 터져 파이어워크스 자꾸만 터지는 소리 지금 이대로 하루 종일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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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듬이 돼 점점 세게 다음 공연 주에 Don't stop it to do it again. 와! 와! 자, 함성. 감각하는 위로 홀, 홀 날아가온 몸이 찌릿찌릿. 팡팡 터져 fireworks. 자꾸만 터지는 소리. 지금 이대로 하루 종일.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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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you.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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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 이렇게 해서 위험에는 끝이 났습니다. 쉽죠? 충분해, 충분해. 시간 너무 많아. 그리고 사실 정말 어렵다, 난 못하겠다 싶은 분들은 그냥 안 해도 돼요. 즐기면 돼, 즐기면. 그냥 보고 듣고 하면 되지 뭐. 응원법 신경 쓰느라 무대가 안 보일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응원법 그냥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자, 이제 레드와인 가볼게요. 레드와인이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는. 자, 레드와인 들어가는 도입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들어오시면은 에이 하는 소리 들리죠? 이게 한 4초가량에 나오거든요. 이게 타이밍이에요. 이 타이밍에 맞춰서 들어가면 되거든. 야, 근데 이거 모르겠다. 해볼게요. Let's take a red wine, 이민혁. 이거거든요. 아, 이거 어려울 것 같네. 우리 멜로디도 어려워할 것 같네. 아니, 나는 되지, 나는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할 수 있냐는 거지. 'Let's take a red wine, 이민혁.' 이렇게 이 타이밍인데 소리 좀 더 키워달라고. 우루루루 이 소리 있죠. 딴딴딴딴 딱 딴딴딴딴 할 때 딱 A 나오거든. 잘 들어봐. 난 모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어려워할 것 같다고. 딴딴딴딴 들리죠? 소리에 A 나오거든요. 이게 4초가량에 나와요. 딘딘딘딘 소리에 들어가면 돼요. 'Let's take a red wine, 이민혁.' 이거거든요. 만약에 못할 것 같으면 이민혁 이것만 할래? 아니요, 이거 뺄까? 앞에? 내 기억상 붐 활동할 때도 도입에 들어가는 붐, 붐, 붐 이거 어려워했던 것 같은데. 콘서트 때 이 부분 크게 틀어달라고. 아, 이거 이게 노래의 소스를 듣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게 여러분이 콘서트장에서 웅성웅성하거나 내가 뭐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려워할 것 같아서 그냥 뺄까봐. 여기 빼자. 네, 이거 진도 빼드릴게요. 그냥 집에서 연습할 때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에 뭐 이게 소리가 안 들리면은 뭔가 흐지부지 될 것 같네.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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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는 그때, 아, 13번째가 언젠지 몰라 하시는 것 같아서 갑자기 들어가면. 할수 있다고? 할 거야. 아니야, 아니야, 할 거야. 괜찮아, 오빠 할게. 근데, 그럼 뭐, 다들 원하시니까 그냥 하는 걸로? 하는데, 요거 부분은 뭐 놓쳐도 이해할게요. 충분히 어려워할 법한 파트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타이밍이. 박자는 아셨죠? Let's take a red wine, 이민혁.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일단은, 자유를 드릴 테니까, 할수 있는 분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귀가 밝은 누군가가 선창을 하면 따라 하겠지. 그리고 이제 들어가 볼게요. 마요. 나도. 이렇게 그냥 뒤에 따라서 불러주시면 돼요. 돌림 노래처럼. 자, 다시 첫 번째 줄부터. 마요. 나도. 그리고 이랩 부분 여러분 파트입니다. 눈빛을 보면 숨길 수 없어. 가슴 출에 내 모든 걸 꿰뚫어. 방법, 마법. 예, 오랜만에 랩 파트 많이 드렸어요. 예, 그냥 외치시면 돼요. 가사 집에 같이 있는 거가 잘못된 거고요. 이렇게 뒤에 따라 부르시면 돼요. 예. 거기 조금 오타처럼 색이 칠해져 있는데, 따라 부르는 거 아니고, 아, 그렇게 빤히 쳐다보지 마요, 마요! 이 뒤에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더 이상은 참기가 힘들어요, 나도! 이게 똑같은 타이밍에 들어가면 되고요. 눈빛을 보면 숨길 수 없어, 가슴 철에 내 모든 걸 꿰뚫어! 여기까지 쭉. 두줄 드렸습니다. 평소처럼 이게 끝에 라인만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앞에 도입부 들어가는 파트를 다 드렸어요. 한번 재밌을 것 같아서 여러분이 다 같이 외치면. 눈빛을 보면 숨길 수 없어 가슴 철에 내 모든 걸 꿰뚫어 방법 마법 오 갓. 예, 여기 오 갓 있죠? 오우 오 갓. 이거를 옥타브를 높여서 여러분이 오 갓, 오 갓. 이음으로 해 주시면 돼요. 오 갓, 오 갓. 오케이? 오 갓. 이렇게. 자, 후렴. 두볼 위로 박자 아시겠어요? 두볼 위로 두볼 위로 이렇게 반복 학습으로 알려드렸죠. 그리고 Let's take a red wine 부분 옥타브 높여서 해주시면 됩니다. 러스트 테크 레드와인 빨간 레드와인 빨그레하게 물든 두볼 위로 레드와인 개성 레드와인 자 이렇게 옥타브 높여서 끝까지 불러주시면 됩니다. 두볼 위로 박자 어렵다고? 빨그레하게 물든 두볼 위 위까지 듣고 들어가면 돼요. 빨그레하게 물든 두볼 위 두볼 위로 오케이? 두볼 위까지 듣고 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두볼 위로 빨그레하게 물든 두볼 위 두볼 위로 이렇게 박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예, 미안하게 됐습니다. 예, 아니 뭐 여러분이 자꾸 응원법을 요구를 하시는데 거기 상응하는 또 재미를 드려야 하지 않아요? 없으면 없다고 또 서운해하고. 자, 넘어가 볼게요. 2절 랩부분 파트는 없고요. 2절 보컬 파트 있죠? 똑같아요, 여기도 박자 1절이랑. 알죠? 나도 그대의 눈빛을 보면 그대의 눈빛을 보면 이거는 제가 부른 멜로디 그대로 따라 부르시면 됩니다. 거짓말 오빠가 재밌으려고 한 거면서? 아닌데? 나 응어법을 만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계속 다른 노래들 응어법 없냐고 요구가 하도 많이 들어와서 만든 건데? 나 이거 만드는 것도 나 시간 들이면서 하는 건데 뭘. 자, 2절 후렴 똑같고요. 디브릿지 파트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제일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거 잘 안 들릴 수 있거든요. I just wanna be with you. 또 봐도 miss you. 이 음이거든? 네, 뮤지님 맞아요. 3도 화음이에요. 근데 이게 miss you 음정이 어렵거나 약간 좀 이게 애매해가지고 밸런스를 살짝 묻혀놔가지고 더 안 들릴 수도 있는데 또 봐도 miss you 이 음으로 갈게요. 화음 못하는 사람은 그냥 원음으로 해도 돼요. 예. 네. 뒤에 또 I just wanna be with you 가까워지는 입술 자 앞뒤가 음정을 똑같이 할게요. 원래는 다른데 어려우니까 앞뒤 두 개 다 똑같이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뒤에 다 따라 부르기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알려드리지 않아도 되죠? 그냥 메인 멜로디 똑같이 가주시면 돼요. Let's take a red와 여기는 옥타브 올려서 해주시면 되고요. 다 했다, 레드 와인도. 어떻게, 이거 뭐, 미슈 음정 내릴 거야? 또 올릴 거야? 어떻게 할래?
나 사실 아까 비키라랑 야작실 둘 다 끝나는 거 기다리다 잠들 뻔했잖아. 선풍기 틀어놨지. 좌우 나누자. 왼쪽은 올리고 오른쪽은 내리는 걸로. 그럼 내리자는 사람들 의견이 더 많으니까 그러면 미슈 내릴게. 그러면은 I just wanna be with you. 또 봐도 miss you, miss you. 이렇게 내릴게요. I just wanna be with you. 또 봐도 miss you. 여긴 내리고 두 번째는 I just wanna be with you. 가까워지는 입술. 두 번째는 올릴게요. 지금 다수결에 의해서 내리자는 분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조금 비슷하면은 그냥 그대로 갈라 그랬는데 좀 꽤 많은 차이로 내리자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여론을 읽었기 때문에 그렇게 갈게요. 자, 마지막으로 레드와인 한번 쭉 총정리로 불러드리고, 예, 저는 밥을 시켜 먹기로 결정했습니다. 밥 먹고 자야지. 자, 처음부터 Let's take a red wine, 이민혁. 마요. 나도 눈빛을 보면 숨길 수 없어. 가슴 칠해 내 모든 걸 꿰뚫어. 방법, 마법. 두 볼 위로 Let's take a red wine 빨간 red wine 백일에하게 물든 두 볼 위로 Red red wine Get some red wine 달아오르는 몸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점점 취해가 그게 술인지 너인지도 모르게 거질러져 너무 취한 건지 힘들게 귀엽다는 듯 시작해 떠올라가는 앱거리 이건 내가 보낸 분명한 메시지 완벽한 패스 난 그저 화나 내면 거니 이미 그댄다 알고 있어줘 알죠 내가 이렇게 나 애가 되더라는 걸 나도 그대의 눈빛을 보면 두 볼 위로 I just wanna be with you 또 봐도 miss you I just wanna be with you 가까워지는 입술 Oh 아름답죠 발그레하게 물든 두 볼이 그대여 이제 느껴보아요 더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아 Let's take a red wine 빨간 red wine 발그레하게 물든 두 볼 위로 Red red wine Get some red wine 달아오르는 몸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와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아. 네, 아, 레드와인. 위험의 응원법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렸고요. 지금 보니까 내가 봤을 때 한 번 더 정리를 저랑 같이 함으로써 어려운 거는 이제 많이 극복이 됐을 것 같은데 그 어려운 거를 즉석에서 해내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 그게 가사 숙지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가사 숙지랑 이제 오늘 어려웠던 부분을 익혔는데 현장에서 나오느냐 이게 문제인데 일단은 뭐 제가 완곡으로도 두 곡을 다 불러드렸고 일단 한 군데 한 군데 따로따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뭐 응원법 신경 쓰느라 무대를 제대로 못 즐길 것 같다 하시는 분은 안 하셔도 돼요. 예, 진심입니다. 안 하셔도 돼요. 이거 다 응원법이라는 게 더 재밌게 같이 즐기자는 의미에서 만드는 거지 부담이 되고 뭔가 이제 즐길 요소가 되는 게 아니고 해친다라고 했을 때는 할 의미가 없는 거지. 아셨죠? 예,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뭐 화성이 어렵다 그러면은 안 하셔도 됩니다. 원음으로 따라 부르셔도 되고 립싱크 하셔도 되고 아예 안 부르고 그냥 보는 데 집중하셔도 되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밥을 시켜 먹을 건데 이 시간에 뭘 먹냐? 배달이 뭐가 되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일단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 얼굴을 엄청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네. 딱 40분까지만 40분이래 40분 될 때까지 이게 내가 상태가 뭐 먹을까요, 여러분? 곱창 맛있겠다. 콘서트 스포 해준다 그랬지 오늘. 이번 콘서트는 나 혼자 만드는 무대가 아니다. 이 정도. 대형 스포다 대형 스포. 너무 어두워가지고 여기 뭐야 스탠드 불을 좀 더 켰어요. 키웠어요. 약간 나 지금 머리 그거 같아. 그 유미의 세포들에서 보현이 형이 했던 그 장발 머리. 그쵸. 수염만 있으면. 자 여러분 이제 40분을 채우니까 가볼게요. 안녕. 사랑해요. 잘 자요. 다들 예쁜 꿈 꾸고 드라마 안 봤어요 저 그거. 드라마 안 봤는데 아무튼 바이바이
오구멜 오사멜.